네, 지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마담 발렐입니다. 이게 뭐 방금 말씀 주셨던 이제 코스의 매직 랩. 뭐 다들 이제 익숙하시죠? 제 글자 뭐 네, 안 이쁜 건. 네, 매직 랩이라고 이제 끼아오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남편이 이거를 담당을 하고 있고, 와이프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네, 프로방스 와인과 새롭게 만들어내는, 네, 케르메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여기가 이제 케르메스 큐브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뭐 와인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프로방스, 와인이죠. 얘네가 만들어내는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품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베그몽티노 같은 경우는 가장 풍성합니다. 이제 남부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화이트 품종들 중에 가장 풍성하고 가장 이제 밸런스가 좋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남부에서는 다 블렌딩이잖아요. 근데 블렌딩이 아니게 만들 수 있는 품종이 몇 개가 없는데 그중 하나가 베그몽티노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풍성함과 향의 인텐시티 그리고 뭐 풍미 뭐 볼륨 산도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부 쪽에서는 네 이제 베르몽티노가 유일하게 이제 뭐뭐100% 품종으로 만들 수 있는 애 중에 네, 몇안 되는 네, 애 중에 하나라고 아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와이너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마담 발레리가 선택을 한게 이제 제일 엔트리급입니다. 여기가 보면 네 르봉 덩레 부아리라는 이제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와인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제페 이게 바로 여기가 이제 론 쪽에서 바로 프로방스 론이 있고 일로 가면 이제 랑그도구시오 이제 일로 가면 이제 프로방스인데 이쪽 거의 시작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여기는 무조건 이제 비니피카시오 빡셀레그입니다. 이제 빡셀레그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냥 그 밭대기에 이 와이너리를 위해서 이 밭대기를 가꾸고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프레스 자체를 이제 방정식 엉티에, 그러니까 포도송이 채로 이제 솎아내지 않고 이제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일부러 프레스를 해서 이제 뭐 삐자주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진이기지 않고 만들어내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얘네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실의 뉘앙스 이런 것들을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퓨어한 느낌을 얻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그몽티노의 특성적인 부분을 이제 다 가지고 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저희가 보면은 산도를 되게 강한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있어요. 산도가 높은 것들을.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방스는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온합니다. 기온이 막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좀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 안에서 이제 포도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풍성하게 익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륙성 기후에 비해서 약간 좀 심심하다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밸런스적으로 마시기가 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가 만드는 거 이제 최하위 규베인데도 불구하고 베그몽티노로 100%로 이제 이렇게 과실 중심적으로 해서 약간 퓨어한 느낌과 풍성한 느낌, 뭐 향의 인텐시티 내지는 이제 볼륨, 산도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는 와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엔트리 애들 이름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네, 레이블이랑 이름은 다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로제. 프로방스는, 뭐니뭐니 해도, 로제죠. 근데, 로제가 사실은 프로방스가 드럽게 맛없습니다. 드럽게 맛없다. 왜냐면,
사실 아까 말씀주셨던 덤비에 이제 방돌 방돌로제가 뭐 이렇게 이름상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방돌로제가 유명한데 방돌로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품종 베이스가 무르베드르더라. 근데 무르베드르가 껍질이 두껍고 껍질이 두꺼움으로 인해서 탄닌이나 쓴맛이 받치더라. 근데 이 쓴맛이 아무리 약하게 만들려고 해서 이제 프로방스 저희가 프로방스 로제 색깔 보면은 그놈의 살몬색 이걸로 표현되진 않겠지만 네 살몬색 이제 연어 색깔이라고 하죠. 그렇게 색을 적게 뽑아도 이놈의 탄닌과 쓴맛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라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마시게 되면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좀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디 갔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르나슈 20%에 쌍소를 80%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르나슈를 80이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단 쌍소가 이제 되게 늦게까지 익어도 껍질이 두꺼운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이쁜 느낌을 냅니다. 얘는 또 익으면은 약간 살짝 과숙된 느낌까지 내요. 이제 살짝 과숙된 느낌이 어떤 거냐면 이제 뭐안 익은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세비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산에서 나올 법한 이제 뭐 산딸기 뭐 이런 거 여기서 이제 뭐 라이프로 이제 넘어갈 거고 되게 잘 익은 거 그다음 이제 오버라이프 뭐 제미 뭐 스튜드가 약간 그거예요. 이제 냄비에 과일 뭐 넣어놓고 끓이면은 열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희가 호주에서나 보통 느껴질 법한 느낌이고 사실 스튜드는 좋게 표현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가면 이제 리큐르나 드라이나 뭐 이런 식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절대적인 섬세함을 위해서는 라이프까지가 끊기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 비누이사 와인들은 대부분 이제 세비지 안에서 라이프까지의 공존하는 여기 카테고리를 보통 많이 선호를 하고 탑이라고 불리는 애들은 다 이쪽에 속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쌍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짝 과숙이 된다 말씀드렸고 그 과숙이 된다 말씀드렸던 게 약간 오버라이프 느낌으로 빠집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오버라이프로 빠지면은 이게 뭐 과실 느낌의 향만 맡았을 때도 오! 되게 달콤한 향이 나요. 막 이런 뉘앙스예요. 근데 쌍소는 레드 과실 쪽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로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산도나 이런 것들도 꽤 좋은 품종이라서 되게 과실 그리고 레드 그리고 약간 달콤하진 않은데 뉘앙스를 가지면서 이제 표현이 되는 로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프로방스 이제 대표하는 이제 방돌에와는 전혀 완전 다른 스타일로 나오는 로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굉장히 좀 섬세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이쁘게 표현이 된다. 그리고 첫 번째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것도 그렇고 이게 얘네 둘다 지금 뭐 4만 원에 가까운 3만 원대 와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적으로도 훌륭하고 와인의 초보자들한테도 좋을 법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더운 날이나 이럴 때는 더더 할 나위 없이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레드. 얘네가 만든 레드 중에 이제 최상위가 아니라 최하위에 중에 이제 네, 레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다들 23년이었는데 얘만 22년입니다. 그래도 얘네 꼴에 레드라고 숙성을 조금 더 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그르나슈에 실화를 섞었습니다. 이제 그르나슈를 썼다는 것 자체가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남부에서 그 화이트 얘기를 했었었는데 남부에서 보통 레드의 베이스를 이제 그르나슈로 쓰죠. 그르나슈로 쓰는 이유가 그르나슈가 늦게까지 쭉 익어도 이제 레드 과실에서 뭐 엄청 검은 과실로 잘 넘어가지 않아요. 레드 과실에서 머물 수 있고 그리고 풍성함. 과육이 큰 품종이기 때문에 풍성함을 가지고 올수 있고, 그리고 되게 늦게까지 익혀도 껍질이 두껍지 않아서, 좀더 뭐랄까, 좀 터프함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 라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그 말은 여기서 레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르나슈로 이렇게 너무 어렵지 않은 와인을 만들려고
좀 생각을 하고 만든 와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게다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에그라페를 에하플레라고 해서 이제 뭐그 베리만 이제 사용을 하고, 이제 조금 더 얘네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어찌됐건 간에 과실의 뉘앙스를 존중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이제 양조 방식을 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큐베 베똥, 이제 콘크리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온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쓰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모던하게 이제 추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삐자주나 이제 아로사주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로사주는 어떤 거냐면, 이제 뭐 큐브가 이렇게 있으면은 음료가 이렇게 있고, 이제 위에 껍질이나 이런 것들이 굳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뽑아서 이렇게 세게 뿌리면은 흐몽따주, 약간 분무기처럼 뿌리면 네, 아로사주입니다. 이게 약간 좀 개념이 좀 달라요. 피노가 보통 많이 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굉장히 좀 섬세하게 표현을 하려고 했고, 이제 보면은 삐자주 우뭐 이렇게 5월 이런 뜻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매번 빈티지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신경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 보면은 이제 9일에서 12일, 21일 사이로 이제 큐브에다가 넣어놨다가, 나중에 큐브 베똥이랑 이거 자흐, 이거 뭐죠? 자흐. 잠시만요, 잘 그려볼게요. 이거 약간 그리스 항아리, 항아리. 네, 그런 느낌에다가 이제 뭐 숙성을 시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과일에 집중, 그러니까 과일에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존중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에 이제 자르를 쓰는 이유가 그냥 과실의 뉘앙스를 조금 더 존중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오히려 좋습니다. 이제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찌됐건 간에 헌오크라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100% 없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 넣어서 훨씬 더 이제 약간 숨도 조금 뭐더 적당하게 쉬게끔 만들면서 이제 그런 뉘앙스로 만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좀 상위 로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저도 몰랐는데, 뭐, 레드랑 보통 이제 화이트를 섞어서 이제 로제를 만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면 이제 아펠라시옹을 보통 못 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샴페인만 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이제 프로방스가 그게 되나 봐요. 그게 보면은 그르나슈를 80%를 쓰고, 베르몽티노르도 15%를 쓰고, 쌍서를 5% 써놨습니다. 이게 그게 뭐 지금 얘네가 좀 추구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르나슈는 풍성함을 가지고 가니까, 이제 그러면 풍성한 느낌에서 이제 레드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어찌됐건 레드니까 좀 상위 레벨로 로제를 만들게 되면은 좀 치우치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조금 더 약간 뭐 과숙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너무 밸런스가 깨질 수 있는 부분을 화이트로 섞어서 이제 조금 더 섬세함이나 뭐 약간 중후함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잡으려고 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테이스팅을 해보면 좀 되게 특이한 느낌이 나긴 합니다. 이제 뭐 화이트가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하는데, 이제 화이트가 근데 들어갔다고 하면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까 로제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풍성함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표현되는 것을 이제 화이트가 조금 더 중화시켜서 조금 더뭐 밸런스 있게끔 만들어졌더라,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부 다 섬세하게 만들려고 하는 편이고, 여기도 보면은 프레사 이제 프레사주 프레스 자체를 전부 다 이제 해장 엉티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해장 엉티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착즙을 해서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모두가 보면은 이제 뭐 일부러 뭐 큐브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뭐 있으면은 뭐 이렇게 진미기거나 포도가 으깨지거나 이런 식으로 뭐 만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부수거나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알코올 발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수는 단계에서 굉장히 포도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레드, 이제 성조 센, 이게 제가 센조인지 성조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불어라면 성조인데 이게 아마 센조라고 읽을 것 같아서 그냥 센조라고 저도 네, 그냥 적어놨습니다. 네, 22년에 만들어진 와인이고, 얘는 이제 100% 성소입니다. 이게 저희가 가격이 지금 7.8에 판매가 되는데, 남부 품종에서 쌍소를 사실 잘안 씁니다. 쌍소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섬세한데, 이게 케어가 어렵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병충해에 엄청 취약한 품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막신만용이 쌍소를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막신만용이 이제 쌍소를 나는 되는 대로 쓰고 싶지만,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쌍소의 이제 퍼센테이지가 떨어진다, 이런 말까지 했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케어하기가 굉장히 쉬운 애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껍질이 얇진 않은데 또, 약간 구질감이 엄청 뽑혀 나오는 타입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단일 품종으로 와인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막신만용에서 쌍소를 쓴 거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막신만용의 와인들을 집중도가 엄청 높습니다. 말도 안 되게 높아서 쌍소조차 그 힘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쌍소의 뉘앙스가 이제 테이스팅을 해봐도 보통 일반적인 거는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인데, 이제 쌍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과실 느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드에서 약간의 오버라이프도 있으면서 레드 그릭 약간 좀 생글생글한 레드와 이제 공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뭐 스파이시한 느낌 또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산도나 이런 것들의 밸런스가 좋아가지고 꽤 볼륨이 있어 보이는데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밸런스적으로 뛰어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쌍소 100% 와인은 굉장히 좀 드문 경우긴 하거든요. 저도 이거를 처음 먹어봤어요. 쌍소 100%를. 이게 제가 뭐 막신만용이나 이런 데 갔을 때나 배럴 테이스팅으로 제가 쌍소를 이제 따로 마신 거지, 이제 뭐 100%로 쌍소로 이제 와인을 만든다는 개념은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이게 보면은 마담 꾸에주가 되게 특이한 경우긴 합니다. 이제 칠레에서도 있었고, 이제 뭐 설명드렸지만, 이제 오퍼스원 쪽에서도 케미칼 담당으로도 있었고, 이제 여러 나라에 있어 놓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갇힌 게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얘 지금 방드프랑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100%로 만들었을 때 아펠라시온을 못담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하나에 치우치는 느낌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 게 프로방스나 아니면 이제 꺄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법규가 바뀌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제 요즘에 해가 뜨거워지고 있고 뭐 그런 발맞춰가지고 뭐 이제 유럽의 기관이 니네 이제 더워지니까 이제 이런 것들 좀 쓰자 이런 것들 이제 빼자 뭐 이런 식으로 법규가 확확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쌍소 100%로 만들어지는 와인도 저희가 경험을 해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탑급으로 만들어지는 얘네 큐베 중에 제일 상위 큐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7, 8만 원에 네, 8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제 좀 위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얘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위치적인 이제 퀄리티가 완전 하이엔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방스가 원래 하이엔드라고 불린 애들은 되게 특이하게 만들어지는 뭐 트레발롱이나 아니면 뭐 덤비에 뭐 방도 같은 경우야 특이한 지역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이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제 헤리트성 있는 와인들이 조금 더 이쪽 지역에서는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엉티뷰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가 뷰리 제가 뭐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 뷰는 그냥 버블만 있으면 다 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뷰리라는 말을 쓴 거고, 여기 보면은 페티앙나튜라고 해서 이제 펜낫으로 만들어지는 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저희가 스파클링이라고 하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이게 뭐 시트러스, 이제 발라람, 뭐 산도 높은 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아까 뭐 다들 원하시게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주셨던 저희 여자친구는 브리를 못 먹어요. 이제 그 말은 이제 브리라고 만들어지는 애들은 보통 이제 시트러스랑 느낌이
약간 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브리가 이제 뭐더 드라이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드라이하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이제 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냈다는 경우가 이제 보통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이 이게 될수 있겠네요. 네, 아까 뭐 질문 주셨었는데 이제 그런 이런 것들을 먹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안이라고 한다면 이제 베몽티너가 될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저희가 까바 를 보면 이제 뭐 왁가베우 막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들어가면서 왁가베우가 볼륨을 담당하기 때문에 스파클링이 되게 버블이 있어도 얘가 샤프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풍성한 느낌이 나는 보통 이제 왁가바들을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왁가바는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많고 품종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영향을 주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까바에서 상위 레벨을 전부 샤르도네를 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엉티뷰리, 좀 추구하고자 하는 캐릭터는 엄청나게 샤프한 느낌이 아니라 조금 동글동글하면서,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르몽티논을, 꽃, 과실 느낌도 이제 푸이블랑이라고 뭐 배, 사과긴 하나 되게 잘 익어서 흰색, 배 사과에서 굉장히 잘 익어가지고 되게 뭐라고 할까요? 은은한 느낌. 되게 달콤 은은한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꽃 같은 경우도 얘네가 뭐 릴리 뭐 이런 느낌으로 풍성하게 빠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되게 너무 샤프하고 너무 날카로운 것들을 싫어한다. 대신에 이제 오늘은 너무 그렇게 약간 뭐좀 위산 나올 것 같은 그런 거보다 조금 더 풍성하고 좀 부드러운 게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좀 좋은 대안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묵술 메탈릭 같은 경우가 이제 네, 오렌지 와인입니다. 이제 백몽티노가 오렌지 와인으로 만들었을 때또 이점이 있는 이유가 얘네가 이제 아까 과실 같은 경우가 일부러 으깨서 조금 과실에 뭐 뭐랄까 터프함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프한 느낌이 아예 없는 와이너리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제 이태리 쪽에서 아무래도 오렌지 와인이 처음 시작됐고 이태리에서 오렌지 와인이 시작되었을 때 이제 그 품종들은 다 껍질이 좀 두꺼운 품종이고 향적인 부분에서 뽑아내기가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점이 있는 만큼 되게 무게감이 생기게 되고 무게감이 생기니까 혐오를 남기게 되고 혐오를 남기니까 텁텁함이 오게 되고 이런 이점이 그 껍질이 두꺼움으로 인해서 향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점은 있으나 여기서 나오는 또 쓴맛 내지는 타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태리에서 막 탑이라고 만들어지는 뭐 그라브너나 라디콩 이런 애들은 사실 이거를 다 가지고 있어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잘 만들어서 탑이죠. 하지만 가격도 탑이죠. 그게 문제예요. 사실 이제 오렌지 와인도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죠.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 시점에서 사실 가격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피노에 있어가지고 가격 베리에이션 얘기하는 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피노는 절대적으로 좋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품종에서는 저는 가격 대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 거를 다들 아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렌지 와인 같은 경우가, 여태까지는 가격의 베리에이션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벨레 들어온 것도 이제 마세라시옹 빼 같은 경우도, 좋았던 점이 얘네는 이제 소비뇽 블랑이라서 산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거 산도나 이런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효모를 너무 과하게 쓰지 않아서 텁텁할 리가 없고 껍질도 소비뇽 블랑 두꺼운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쓴맛도 올 리가 없고 그리고 이제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산도를 조금 더 지키면서 익을 수가 있으면서 이제 침륜 과정에서 향만 가지고 올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랄한 오렌지 와인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가성비적으로 이제 벨레 오렌지 와인은 정말 좀 진짜 수준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오렌지 메탈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해요. 이제 왜냐면 근데 이제 산도가 그 정도까지 받쳐주는 엄청나게 하이로 산뜻한 느낌을 주는 이제 산도를 가진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베르몽티노가 산도가 높아도 볼륨이 이렇기 때문에 산도가 막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 이 볼륨에 비하는 산도가 발랄하다고 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뭐좀 저스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오렌지 와인을 만들었을 때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약간 단점을 좀 빼고 이런 이제 산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수 있으나 이제 뭐 절대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베르몽티노의 이제 이런 볼륨 때문에 그렇게까지 느껴지진 않는다. 이제 그 말은 얘가 지금 그래도 그냥 가성비가 좋은 오렌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탑급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런 단점들, 이제 오렌지의 단점은 없다. 그렇게 만드는 칩도 아니고 아까부터 굉장히 퓨어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칩이기 때문에 오렌지의 단점은 없으나 이제 고도가 높고 이제 뭐 소비뇽 블랑이나 슈낭처럼 극적인 산도로 인해서 이제 그런 발랄한 느낌은 또 없다. 이제 뭐 적당히 볼륨이 있으면서 되게 엄청나게 발랄한 산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애초에 만들어졌던 오렌지의 성격에는 더 가깝다. 그리고 싸다. 이게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